안녕하십니까. 조국혁신당 대변인 배수진입니다. 순직 해병 사건 외압 의혹에서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한 몸이 맞습니다. 국민의힘이 어째서 최해병 특검법 부결의 죽기살기였는지 알 수 있는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특검법 부결 이틀 전에 성일종 국민의힘 사무총장이 대통령이 문제가 있다고 격노하면 안 되나, 격노한 게 죄인가라며 VIP 격노를 확인해 주었습니다. 무언가 알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심을 거둘 새도 없이 성 사무총장이 작년 8월 7일 이종섭 장관과 두 차례 통화한 사실이 세간에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이종섭 장관과 통화한 국민의힘 의원은 성일종 사무총장뿐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국방위 간사했던 신원식 현 국방부 장관도 사건 이첩과 기록 회수, 박정은 대령 항명 입건 등으로 긴박했던 작년 8월 1일부터 8일까지 총 13차례, VIP 경로가 국방부로 전달됐다고 지목되는 7월 31일 이전인 7월 28일부터 30일에도 총 5차례 통화를 했습니다. 당시 국방부 장관 이종섭과 국방부 장관 예정자이자 국방위 여당 간사 신원식 의원, 국방위 여당 간사 예정자 성일종 의원의 긴밀한 소통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물론 장관과 여당 간사의 소통이 잘못된 일은 아닙니다. 의심스러운 대목은 신 장관이 작년 8월 21일 국회 국방위 전체 회의에서 제가 이 문제를 본격적으로 개입을 하게 된 게 8월 11일이라며 그전까지는 잘 아시겠지만 여러 가지 궁금한 게 있어도 언론 보도만 봤지 장관님의 판단이나 엄정한 수사에 혹시라도 여당 간사가 전화하는 것이 방해가 될까 봐 안 했다고 했고 한 번도 전화한 적이 없다고 재확인했다는 대목입니다. 조국혁신당이 신원식 장관에게 묻습니다. 18차례나 전화하여 이종섭 장관과 나눈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국방위 간사가 장관과 소통하는 것이 잘못된 것도 아닌데 통화 여부와 날짜를 거짓말하고 그 거짓말을 재확인하면서까지 발뺌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알면 안 되는 것을 알았고 본인 입으로 얘기했듯이 무언가 본격적으로 개입을 했기 때문은 아닙니까? 조국혁신당이 공수처에 요구합니다. 신원식 장관의 핸드폰을 즉시 압수수색하고 신원식 장관을 조사하십시오. 윤석열 대통령이 그렇게나 강조하는 공수처가 수사를 통해 밝혀낼 사안의 일부로 보입니다. 윤 대통령이 공수처가 수사가 미진할 경우 자신이 나서 특검을 요청하겠다고 했으니 어디 한번 두고 봅시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